기동 오빠 눈이 땡그랬네 오늘따라. 나 저렇게 칭찬해주면 의식해서 계속 이러고 있는다고. 형 저번에 옆 PD가 들이댈 때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?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타면 솔직히 진짜 진실 게임으로 좋았다 안 좋았다? 오케이. 좋았다 안 좋았다요? 하나 둘 셋. 안돼 누군가 나를 좋아해준다는 건 그래 기분이지. 그런 의미로 기분이 좋았다는 거지. 왜 혼자 웃고. 아니 또 오해하니까 이 친구들이. 여러분 정재열 기억나시죠? 아 진짜로? 괜찮은 거 맞아? 괜찮아? 김재열 룸라시는 거 존색이라 그러는데 네, 김재열은 누구예요 혹시? 네. 그 존색은 뭐예요? 존나. 아 말을 끝까지 해줬으면 좋겠어. 아 그러면 재열 오빠 길 가면 만 길 가다 만나면 안아봐도 돼요라고 하시는데 안 돼요? 안돼 왜요? 아 안 돼. 어 내가 돼. 아 안 돼. 어, 왜? 안 돼. 아니 안 된다고. 교바 버터스 때문에? 여기다 밥 비벼 먹으면 꿀맛이에요. 밥도둑. 반모가 뭐지? 반모. 그때 나 알았는데. 반별 모임. 아니야. 반끼리 반모 반반 모만이었나? 반반 무만이. 반반 아니 반모 되겠네. 반별 모임. 반에서 제일 모질한 놈. 아 반모. 반모였네. 아 나 반모야. 아 반모 반모. 아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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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. 아씨 모른 척했더니 진짜로 우리 인싸라니까 왜 그러냐. 반말모든 진짜로. 맞짱 아니요? 맞짱 까자는 거 같은데? 그냥 주댕이 바로 꽂아버리면 될 거 같은데? 오빠 뜯자는 거 같은데? 그럴 땐 뭐가 필요하냐? 오빠들이 필요하다는 거지. 핫도그팀이 딱 필요하다는 거지. 우리 앞에 데려오라는 거지. 원펀치 쓰리 깡냉이 날리거든 바로. 아시죠 제 별명 왕십리 왼다리라는 거. 그냥 그럼 미친놈이지. 그건 아닌 거지. 우리 깨짜비한테. 아 진짜로 나가. 진짜로 나가. 그건 아닌 거지. 아 우울할 때 삶의 활력소로 전혜인님께서. 아 너 이렇게 잘 해도 돼. 재열님 너무 귀여워. 기동 재열님 다야. 아 멍청한 새끼야. 이 새끼는 하여튼 지 읽고 싶은 것만 읽어요. 아 미안해 오케이 오케이 방금 분명히 오케이 잠깐만 기동재열님 너무 캐워요라고 하는데 갑자기 꺼져서 주접을 싸고 있어. 넌 안 해도 된대. 지 읽고 싶은 것만 읽어. 그럼 쏙 들어가. 민망해서 내려간다. 아니 잠깐만 뭐야 뭐라고요? 뭐야 아이디가 너무 저거 유튜브에 제재 안 하나요? 저 정도면? 아 하여튼 이거 들어도 되잖아. 느낌 살려서 오빠 쌌다 님 1000원 뭐요? 후원하고 싶은데 엄마가 유. 아이씨 엄마 몰래 하면 되지. 괜찮아.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.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. 애한테 좋은 거 가르쳐. 나 좋은 아니, 거 가르쳐. 하고 싶으면 하는데 자기 인생 아 가고 싶은 거 엄마. 건우 봐. 엄마 몰래 1000원 쏘자. 시원하게. 오. 아 건우야. 고맙다이. 미안하다. 아, 너무 고픈데. 안 되겠지. 아 자기 의지 너무 약하다. 아니 근데 나는 무슨 마인드냐면 싸주면 하. 뭐. 살 빼자. 아 진짜로. 어. 장난. 여러분들 근데 진짜 장난인 거 알죠? 아 뭐야. 마세요. 웃자고 한 소리야. 아, 진짜로. 정재열이랑 결혼할 거임님. 근데 우리 워낙 좋아해 주시는 팬이라서 31,000원 해주시고 정말 정말 감사한데 진짜 진심으로 이제 진짜 방금까지 계속 장난이었고. 맞아. 아시죠? 무슨 말인지 알죠? 야. 잠깐만. 나 근데 이게 보고 웃으면 안 돼. 너무 이제 뒷사람들에게 아 다른 분들이랑 똑같이 해야 알겠죠? 다시 자, 야 편집 자 편집 들어갈게 여러분. 자 편집 들어갈게요. 자 컷! 자 원 투 쓰리 찰랑. 김보리님 119,000원 밥은 먹어야지. 아 진짜 119,000원 정말. 와 아니 근데 그 아 잠깐 그만 멈춰 후원 그거 멈춰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아 진짜로 우리 얘기 잠깐 들어봐 잠깐만 아 진짜로 나가 아니 이거를 센 거고 밥을 안 먹는다? 그건 진짜 실수하는 거야. 미친놈이지. 그건 진짜 실수하는 거야. 장난 아니야. 김보리님이 싸주셨으니까 보리밥 먹어야 되냐 우리 인간적으로 보리 먹 고추 큰 남자 만나고 싶은데 비법 없을까요? 비법이 있어요. 고추 크다고 하는 새끼는 안 만나면 돼요. 조용히 있는 사람 그 사람 커요. 남자가 말해주는 리얼 팩트 체크입니다. 고추 크다고 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. 남자가 말해주는 리얼 팩트 체크입니다.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라는 의미가 정말 잘 있어. 저는 진짜 레알 마드리드 크기 때문에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. 친구들만 만나면 연락이 거의 없는 남자는 진심이 아닌 걸까요? 아이 근데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 하면은 또 욕을 처먹겠지 지금 얘한테?
아니 그럴 수 있다고 봐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친구들만 만나면 연락 오고 아니 와, 너무 좋은데 어떻게 야, 친구들이랑 같이만 있어도 재밌고 막 빵빵 터지는데 그래도 연락을 해야 되는 게 맞지? 너는 혹시 그런 얘기하는 게 사람 새끼야? 아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봐 사람 새끼야 너 여자친구가 친구들 만난다고 너랑 연락 안 하고 몇 시간 다 시간 동안 나 쉬고 갈게 그러고 연락 안 하면 어때? 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출혈하네 이 새끼 괜히 쥐 된다는 거 합리화 시키려고 그 네가 여자친구를 덜 좋아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! 쓰레기같이 새끼가 나 있어 여자친구야 너는 노는 동안 신나게 놀면 아무 생각 없이 놀면 되겠죠 여자친구는 집에서 혼자 왜 얘 연락 안 하지? 지금 이 시간에 딴 여자들이랑 놀고 있는 거 아닌가?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 몰라? 근데 신나게 야 화장실 가는 잠깐 그 순간이 있어 없어 잠깐 밖에 나가는 동안 핸드폰 잠깐 뭐 하고 있어? 나 지금 친구들이랑 뭐 어디 옮기고 있어? 이런 거 잠깐 말하면 안 되는 거야? 그것도 못해? 아니 그건 할 수 있지. 에이 쓰레기 같은 새끼, 너 같은 새끼 여자친구 만나 자격도 없는 새끼야. 하여튼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는 믿고 걸러버리세요. 그거는 다 약간 변명일 뿐인 거죠. 아시겠죠? 아니 다 좋은데. 뭐요? 알았어, 알았어. 똑같죠 지금. 짜장. 우와 진짜 맛있다. 여러분. 갈비 향이 나. 맛있어.